구경들하고 가세요. 최고의 공예로 만들어진 전통 향신료가 있습니다. 좋아. 항상 우리 가게에 와줘서 고맙네. 거짓말이 아니라 도금여단 사람들이 싸우느라 30인단 말은 듣지도 않는다니까. 혹시 그거 알아? 우와, 정말 시끌벅적하네. 역시 수메르에서 가장 큰 항구는 달라. 근데 데이아 말이 들어서 그런지 여기 사람들은 다 위험해 보여. 슬슬 조사를 시작하자. 아카데미아가 신에 관한 무언가를 잃어버린 건 알지만 다른 정보는 하나도 모르잖아. 아스판드가 학생인 척하고 정보를 알아보라고 해서 방금 허공을 통해 알아봤는데 오르모스 항구에 아카데미아의 연구시설 같은 건 없었어. 만약 아카데미아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학생인 척 조사를 하면 더 수상하지 않을까? 응, 시장이 이렇게 북적이는 걸로 봐서 매일 많은 사람들이 오갈 거야. 이 근처에서 한번 알아보자. 어서 와. 뭐 찾는 거 있어? 사장님, 뭐 좀 물어볼게. 평소에 오르모스 항구에 학생들이 있는 편이야? 물론이지. 특히 1년 중 지금이 가장 많아. 수메르 성에서 곧 졸업인 학생들이 여기 와서 기분 전환을 하거든. 학생들한테 들은 얘기가 꽤 있는데 아카데미아에 입학하고 졸업하는 것만 해도 엄청 어렵대. 연구원이 되기 위해 그곳에 남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여기는 경치도 좋고 분위기도 아카데미아보다 엄격하지 않거든. 이곳에 있으면 행운이 찾아와 학업이나 연구가 순조로워진다는 말도 있어. 저기 있는 사람들도 아카데미아 학생이야. 며칠 전에 왔을 때부터 표정이 굳어 있었어. 이래서 장사하는 게 더 편하다니까. 허공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만 있으면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가서 엿들어보자. 큰일이야. 쓸모있는 정보는 하나도 못 얻었어. 요즘은 길거리에 도금여단 사람도 많이 서 있어서 무섭다니까. 최근 오르모스 항구에 있는 몇몇 도금여단끼리 알력 싸움이 심해졌어. 단독 행동을 할 때는 그들이 모여있는 것은 최대한 피해야 해. 특히 저광이나 복수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돼. 쥐사청도 상대하긴 꺼린다던데. 이름이 아흐... 뭐라고 하더라? 아흐마르의 눈이야. 실은 오늘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그 여단한테 우리가 찾는 물건에 대한 정보가 있다고 해. 뭐라고? 몰랐어? 오르모스 항구의 도금 여단에도 이 물건을 거래하는 사람이 많잖아. 그들은 낯선 사람을 경계하긴 하지만 학생들은 심하게 배척하지 않아. 아마 학생들이 원하는 물건은 대부분 필요 없어서 그런 것 같아. 신분만 밝히면 협상의 여지는 있어. 그 여단 사람은 디아파르 식당에서 자주 출몰한다고 해. 50만 모라면 원하는 정보를 살 수 있다고 들었어. 잠깐! 50만? 정보값만 50만이면 물건은 절대 못 사는 거 아니야? 아, 큰일이야. 이걸로 졸업하기는 글렀잖아. 그건 아직 몰라. 우리 연구는 마이너하잖아. 과연 그런 까다로운 지식을 우리 말고 살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비싸진 않을 거야. 일리 있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길잡이를 찾는 거야. 우리끼리 돈 모아서 한번 알아볼까? 우와, 정말 수상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그런 까다로운 지식을 우리 말고 살 사람이 있을까? 라니, 지식이 살 수 있는 거였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뭐? 그
같은데 정보를 사는데 50만 모라가 필요하다잖아. 진심이야? 그래, 마음은 아프지만 네가 그렇게 말하니 마음이 좀 놓이네. 시도는 해보자.